안녕하세요. 송마인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출력기를 돋보기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오늘은 출력기 23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출력기 23장부터 24장은 절기와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언약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는 자, 세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유칠초입니다. 자, 유칠초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칠칠절은 맥추절이고요.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초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고, 이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이세 절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라. 자, 이 언약서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하신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23장에 절기를 말씀하시고 24장에 언약서를 말씀하신다라는 건세 절기를 지키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너희와 계약했다. 이것은 영원한 너와 나의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발아의 속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예배를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사라진 날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칠절은 맥추절인데 성령 강림을 의미해주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나타내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칠칠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의미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초막절 날에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되어 살 것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백성들이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아무에게나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계약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는 교회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언약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이라는 단어가 샬롯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세 번씩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매주일 새벽 예배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의 세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매주일, 수, 금, 주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또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된 백성입니다. 언약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서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트는 언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잘라내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도 카라트,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 받지 않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폐한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무시하고 언약된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 절기를 통해서 언약된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일, 뭐 금요일, 주일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